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laughs> 어, 오늘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가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laughs> 지난번에 그 강의 도중에 그 아토피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그 결론을 못 내고 다른 연결 강의로서 끝내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분들의 너무 어, 긴 시간을 기다리면은 안될것 같아서 아토피 그 치유법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어,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번 강의에서 아토피를 치유할 때 첫째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나 밤에 잘때 침구류라든지 이런 것에 절대적인 그 중요성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토피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아토피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것도 일종의 그 체질 개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laughs> 어, 현실 속에서 그 아토피를 치유를 해 봤자 그때뿐이고. 또 양약으로 어떤 아토피 부분에 바른다든지 연고를 바른다든지 이런 거는 임시 변통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예로서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공기 좋고 물 좋고 자연 환경이 좋은 산골에 들어가면은 바로 몇 개월 안 가서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도시를 주변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 때문에 도시 환경 속에서 치유하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록을 해서 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째,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열매 종류로는 탱자, 탱자나무에서 달리는 탱자, 그 탱자가 효염이 조커를 하려면 가을에 있기 전에 좀 누름빛이 들락말락할 그때의 약성이 최고높습니다 그때 그거를 수거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바로 액은 최소한도로 1년 이상 이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지금 아파 죽을 지경인데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들 테니까 이 탱자를 익기 어, 전에 구하셔가지고 잘게 썰어서 그늘에 말리세요 그늘에 말려가지고 이것을 어, 정량의 물을 붓고 쪼리세요 쪼리면 은 물이 3분의 1이 될 때까지 졸여가지고 그 졸인 약간의 졸이면은 점도가 끈적할 정도로만 졸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졸인 그 액체를 아토피에다가 발라주세요. 발라주고 그 졸인 물을 꿀이라든지 이런 그 조청이라든지 이런 액체를 타가지고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에 마시면서 이것을 발라주세요. 어 위급 처리로서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 할것으면은이 어 탱자과에 속하는 어 모든 껍질은 다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유자 껍질, 유자는 껍질하고 통째로 써도 됩니다. 유자 그리고 귤 껍질, 귤 껍질은 말린 것이 좋겠지요. 레몬은 씨까지 같이 써서 아까와 같이 말려서 쓰기도 하고. 그 있는 자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낫스 어, 밑강, 밑강 종류의 큰거 우리가 쉬어서 잘 먹지 못하는 거 있죠. 이것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나열한 이 종류를 전반적으로 다 구해 가지고, 이거를 바로 액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쫑쫑 썰어 가지고, 숨수는 단지에다가. 집에서 꼭꼭 눌려서 공기가 밑에 안 통할 정도로 꽉꽉 눌려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눌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단지 속에 들어가는 무게맞춤 무게를 달아서 무게맞춤 대충 그거는 하면 됩니다 흑설탕이나 황설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한설탕하고 들어가는 그 무게하고 비슷한 숫자로 이제 항설탕을 쓸적에막 이리 섞어서 안 써도 괜찮습니다. 우에 층이 이마침 되게 꽉꽉 눌려서 일 놓고 위에다가 창호지나 부대종이나 이런 것을 덮어서 놔두면은 그래 가지고 놔두는 위치를 반드시 태양이 강렬히 들어오는 뱃에다가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은 낮에는 열이 강해가지고 이것이 뜨끈뜨끈하게 되었다가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 자체 빙 안에서 대루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수분에 의해 가지고 설탕이 조금씩 미랑으로 녹아내려갑니다. 녹아 내려가면서 미생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가면 싹 없어집니다. 위에 설탕은 싹 녹아서 없어지면서 전체 단자 액체물로 변하는데, 한 3~4개월 정도 되면 거의 없어집니다. 설탕은 그렇게. 사용하려면 한 3년 정도 숙성을 시킨 것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3년을 기다릴 수 여러분들 아토피 환자는 괴로워하는데 3년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지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는 것때문면는 조금 전에 단지 속에 있는 그 숫자 마침 양파, 주머니 속에다가 여세요. 양파 주머니 속에다가 여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한 보온밥통 있죠. 보온밥통에다가 그거를 여고, 보온밥통에다가 물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보온밥통에 3분의 1 정도 되게끔 엮고 물을 가득 채우세요. 채워서 최소 한도 10일에서 15일까지 숙성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숙성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 열어보면은 손을 거기 온도가 한 75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손이 따끈따끈따끈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을 봄바통에서 3분의 2 정도 될 때까지 따라서 잡수세요. 이거를. 따라서 주시고 3분의 2 정도 따라 잡섰을 때또 같은 물을 채우세요. 그러면 물을 가득 채운 날은 그거를 먹어봐야 생물이니까 효염이 없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먹을 수 있는 양을 떠서 냉장 보관을 해야 됩니다. 상온에 보관을 하면은 급격히 상합니다. 여름 날씨에는 하루면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도 75도 이하로 우려내서 여러분들이 잡수는 것은 왜 그렇게 해서 잡사야 되냐 할것같으 면은. 우리가 약단지라든지 어떤 그 끓여서 먹는 거는 3분의 1 정도는 열에 의해 가지고 그 약성분이 거의 파괴됩니다. 그리고 뭐 옛날 우리 조상님 들들이 약단지라 해가지고 밑에다가 숯불을 넣고 팔팔 끓여 잡수는 것도 3분의 1은 약성을 제대로 발이 못하고 잡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몸에 이 쫄인 약성이 흡입이 됐을 때왜 이것이 우리 몸에 좋냐 하는 거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75도 이하에서 우려낸 그 온도는 식어지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제일로 빨리 번식할 수 있는 온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적에 빨리 발효돼서 효소로 변해서 우리 혈관이라든지 세포라든지 여러 분야로 분류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 온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잡수실때 굉장히 급하게 빨리 잡수고 일이 급하다 해서 빨리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민족이 역사가 못 먹고 못 단는 역사가 길어 가지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빨리 먹고 빨리 홈이 자르나. 꽃게 자루를 찾기 위해서 그 먹는 시간은 생명에 대한 생각은 전연하지 않고 행위로서 전래되어온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을 넣는 근본의 원인이 우리가 먹는 습관부터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입속에서 최소한도로 몇십 번씩 씹어서 상기해 줘야만이 침 속에 나오는 아미노산하고 결합이 돼서 장소로 들어가는 순간에 미생물로 변하는 겁니다. 효소로 변하는 겁니다. 안 씹어주고 그냥 억지로 그냥 배만 불룩하게부하게 이렇게 급히 묻고 이렇게 하면은 몸 속에 있는 효소가 엄청 많은 양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 마침 몸이 빨리 늦고 빨리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 점을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식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가급적이면은 좀 오래 씹어서 잡수는 그러한 습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는 채소나 모든 음식들이 여러분들이 그 성분을 제대로 알고 잡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문화 국민이라고할수 있겠습니까? 최소한도로 내가 먹는 음식 정도는 무 큼에는 무 속에 어떠한 성분이 있다. 배추 큼에는 배추 속에는 어떤 성분이 있다. 당근 큼엔 당근 속에 어떤 성분이 있다 하는 많이 알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의 원소만 알면은 식생활에 여러분들이 무병 장수하는데 어마어마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국민이 되려면 이러한 먹고 사는 방식부터 우리가 그, 그러한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면은 절대 우리 몸은 병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대충적으로 먹고 사는 음식 종류를 제가 이렇게 나열해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논아 드릴 테니까, 이뭐 고구마는 먹으면 은 어디 어디에 좋다 하는 백명 이름을 여기에 쭉 나열해서 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화가 잘안 된다. 그러면은 소화에 대한 음식 종류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내 자식이 지금 배앓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를 어떻게 자식한테 먹어야만이 이 배앓이를 낫을 수 있느냐 할 정도의 부모는 돼야만이, 문화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교님, 요걸 좀 논아주세요. 그러시고, 일단은 백지하고 같이 논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백지를 한 잔씩 다 논아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픈 증상을 거기에다가 쭉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해서 어그 증상을 그 팩지에다가 기록을 쭉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본 강의가 끝나기 전에 그거를 제가 밑에다가 처방법이라든지 약성이 좋은 음식을 뭐를 드셔야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든지 한 내용을 제가 쭉 써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돌려줄 테니까 그거를 참작을 해가지고 병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현대의학은 사실상 자연의학에서 배워서 하는 현대가 된 것이지 그리기 때문에 이~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바, 물론 현대 의학이 중요하죠 옛날에 바이러스 종류라든지 이런 것이 막 범람했을 때 마이신 종류나 뭐~ 이런 종류를 가지고 치유한 그러한 어~ 역사의 내용을 볼것 같으면은 현대 의학의 역할이 대단한 역할을 해서 현대 이 문명 속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잘한 기정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자연의 섭리학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은 내가 앞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연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이 책자는 사실상은 여러분들 이거 백날 읽어봐야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그냥 읽는 순간이고 참고적으로 아, 그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뭔 행위가 했을 때에한 찾아볼 정도지. 절대적으로 이 책자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이 강의하는 이 시간에 강의만 철두철미하게 딱 들어놓는 것으면은이 기억은 죽을 때까지 갇혀갑니다. 제가 수많은 강의를 다니서 갤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책, 두 페이지 이면조립 해요. 그러니까, 백날 이 책자 잘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돌려줘봐야, 그를 뺏기야, 서점에 가가지고, 제도, 제가 책을 세근을 썼는데, 이 발효효소 보감이라는 책을, 제가 작년, 재작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약한 400여 표지에 한해서 그한 건만 통달하면은 여러분들 효소 박사 되지요. 그거 사 가지고 백날 읽어봐야 전장 이루고 땀장 이루면 전장 내가 무엇을 읽었든지 절대 기억 못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을 사라라고 소리도 안 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주문을 해서 사가 가시면 창고가 될상 싶으면 사가셔도 좋지만 은그책 백날 사봐야 집에 몇번 돌아다니다가 그냥 쓰레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 책과 사는 사람도 기억을 못해서 뻘뻘 매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책 이거 대하는 사람들이 그거 기억해 내가지고 자기들 생활에 어,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활용하지 못합니다. 제가 <laughs> 우리 풀에 미쳐서 제주도로, 강원도로, 백두산으로 안단 곳이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 우리 풀 희귀 풀 하나 한라산에서 발견되다 그러면은 그풀 사로 비행기 타고 총알같이 내려갑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은 그기가연그 풀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전화로만 듣던 그 생각을 기억을 하면서 그 풀을 갖고자 하는 욕심에. 잠이 잘안 옵니다. 그러면 그 풀을 사러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면 제주도 가서 1박 해야지요. 갔다 왔다 비행기 싹 들지요. 풀은 얼마 하냐. 만 원에서 한 3만 원고 사이 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경비를 한산하면 그 풀을 한 포기가 몇십만 원에 그러한 풀을 갖고 저쟤는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마침 우리 자연의 쟤는 한때 미쳐서 갖고 저한 풀은 안 가지면은 밤잠을 못 자는 그러한 욕심을 가진 때도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이런 산골에 우리 풀 채집하러 몇 사람 동호인들이 산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는 것 같으면, 현대의학에서 의학박사가 당신은 3개월 밖에 못 산다 하는 사형선고를 받은 암 환자인데, 그짐블렁그 곡에 뒤쪽에 있는 산을 제가 약초를, 그, 아니, 우리 야생화를 찾아서 이렇게 힘에 올라가는데, 오후 해가 서산에 걸린 그 시, 시간에, 어, 무슨 동물 같은 움직임이 내 앞에 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물인 줄 알고 깜짝 놀래서 뒤로 제가 넘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사람인데, 시험지는 꽉 길고 머리를 깎지를 않고 옷은 산을 헤매고 다니니까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정말 정말 흠상국께 남유한 옷이 돼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소리를 치면서 사람이니까 놀래지 말라고. 그래서 가까이 만났는데. 만내니까 자기 숙소가 거기에서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놀래서 자빠졌으니까이 양반은 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안함을 내한테 달래주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그 운막으로 절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 가고 제가 이 양반이 담아놓은 바로 액도 먹고 이 양반이 키우는 벌꿀도 먹고 거기서 차를 얻어 마시면서 많은 시간을 깜깜해질 때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양반이 병이 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 그는 재산은 병원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부인하고 이혼도 하고 애들은 외가 집에서 데고 가고 또 자기 행이 둘이가 있었는데 행이 데고 가고 그래서 자기가 단신이 돼가지고 죽으로 배낭에 라면 가루 한 봉지 아몇 봉지 크게 그렇게 라면을 정상적인 라면을 여면은 많이 못 가져 산을 가잖아요. 그니까 라면을 불. 부시르기로 만들어 가지고 망태 자기 배낭에다 짊어지고 산을 올라왔대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지고 3개월이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날까지 자기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날까지만 왜 산에 올라간 그 동기는 이 양반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딱 받으면 죽는 날짜가 딱재폐지면 사람은 해탈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마던 것이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나쁜 짓한 거, 좋은 짓한 거, 이런 것이 자기 머릿속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 하나 죽어도 죽어서 이 시체 하나. 처리하는 데도 몇백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죽으면은 내이 시체를 누가 치아도 치아야 되니까 요것마저도 내가 남한테 거슬리지 않게끔 깊은 산 깊은 골짜기에 가서 내이 육체가 썩으면은 깊은 산 걸음이 되게끔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양반이 산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이 돼도 안 죽는 겁니다. 그, 죽는커녕 더 생생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비화를 가지고 현대의학에서 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남냐 할것 같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보통 우리 이런 생활하는 속에서는 사람은 껴랑 동물이기 때문에 몸을 많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주는 약이라든지 이런 거 먹고 귀찮으니까 가급적이면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가만히 누우시려고 그러고 몸이 또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움직이 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력은 급격히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은 죽으로 산에 올라갔으니까. 죽는 순간까지는 움직여야 되는 거야. 물 들어도 그 계곡에 물 들어도 가야 되고, 막 눈에 보이는 먹는 거라곤 먹는 거는 죽는 순간까지 파 먹어야 되니까. 도라지도 패 먹고, 잔대도 패 먹고, 더덕도 패 먹고, 일단 전반적으로 아는 모든 산자초는 다. 캐 먹는 겁니다. 배. 그럼 많이 캔 거는 또 다음날 먹기 위해서 또 말리기도 하고 저장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좋은 약제 포식하지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물요. 정말 못 믿습니다. 물그 깊은 산 깊은 고에 깨끗한 청정 그 물만큼 마시지요. 거기에다가 오염된 공기 아니고 청정한 그 공기만큼 마시지요. 옆에서 귀찮은 소리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스트레스 안받죠요 어? 들려오는 음악 소리는 산 짐승 소리나 새 소리. 여러분들 산에 죽는 날짜가 딱 정해져서 산에 올라가면은 무성기라고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짐승도 안 무서운 거예요. 죽을 건데 그안 죽을라니까 무서운 거죠. 어? 그러니까 죽는다는 데는 무슨 뭐 무서운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환경이 아주 음악적인 생각으로 들리는 겁니다. 주변에 누자는 그러면 사람이 산에 가서 내가 잠자리를 마련 한다는 것은 반드시 큰바위라든지 이런 밑에 좀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런 곳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양반이 가져가는 거는 가져간 거는 스치로풀 얇은 거 돌돌 말리는 거 그거 몇 장하고 비닐로 비닐로는 산에 갈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비닐입니다. 근데 비닐은 비닐은 웬만한 큰 넓이도 똘똘 뭉치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가방에 다 집어 넣고 그러면은 밑에 스치로폼을 깔고 비닐을 깔고 스치로폼을 깔고 주변에 비닐을 딱 치고 바위 밑에 자기가 혼자 들어가서 누워 잘 곳을 마련해서 바람 안 들어오게 이렇게 비닐을 딱 치면 은 굉장하게 온화하게 따뜻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스스로 그런 것이 터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공식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한 방법론이 나오게 돼 있는 것. 갈 적에는 어느 정도 연장은 갖고 갔으니까 하기가 좋죠. 그러나 연장 하나도 없어도 손을 가파더라도 자기가 그와 같은 환경은 맞출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래서 이 양반이 제하고 어, 한 15년간 새겼어 왜 제가 그 양반을 한 15년 있다가 내가 그 양반이 필요를 해가지고 거기를 찾아갔는데 그가 군사 도로가 나버리고 그만 그게 없어졌어. 그래서 그때 그 양반이 해놓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해놓고 살았냐 할 같으면 자연에서 나오는 우리 토종 벌이죠 벌을 어디서 이 양반이 키우던 벌이 날라서 도망가는 길 산에 이렇게 안착하는 수가 있대요. 그 벌을 이 양반이 유인을 해가지고 벌통을 자연에 썩은 소나무 통을 구해가지고 거다가 이 벌을 키운 거예요. 오랜 세월을 가면서 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벌통을 대충 해 보니까 벌통이 18개나 돼 있어. 촌치다 절벽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벌꿀을 서울 남대문 시장 한이 한이 하는 약방에다가 자기가 공급을 해 줬는데 그 약방은 그것만 공급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양반이 자기가 먹고 나머지는 다 말려가지고 무득무득이 묶어가지고 그 약방에다가 그 갖다 주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갖다 줬는데 건강해져가지고 갖다 줬는데 그다음부터서는 이 양, 그 약방에서 가지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돈을 얼마나 벌꿀 팔고 뭐 팔고 이래가지고 8년 만에 약한 7억을 마련 모았어요. 이 양반이 일반 벌꿀하고 가격을 더 주는 겁니다. 일반 이 우리 토종 벌꿀하고 그리고 이 양반이 죽자 눈눈 맞으면은 산을 헤매니까. 매일 체질 파는 약자. 그래서 이제 그 한의학, 그 약방 원장이 뭐를 캐 달라 그러면은 그만 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팔로 딱 정해져 있죠. 죽자 사자 약. 얼마나 몸이 건강해졌는지, 그래서 자기 주변에 못 먹고 못살던 형하고. 행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엄청 갈수를 받은 사람한테 자기가 그와 같은 계속 자기는 쓸데없는 가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돈을 주변에 놓아주기도 하고 해서 현재는 제하고 연락이 끊쳐가지고 차차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꼭 찾으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은, 대문그 하니 한테 가서 찾으면 될 건데, 제가 또제일 하는 게 바쁘고, 이래서 어,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지 제가 현재는 모르고, 거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경남 산천에 그... 뭐 친척집이 있는데, 그 친척집을 제사지내러 갔는데, 그 친척집 인척들이 치는 분이 제한테 잘학교 다닐 때 잘해주시고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이 분이 병이 들어서 산으로 죽으러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지 얼마나 됐냐 그러니까 한 3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서 제가 갔는데 그 아저씨한테 제가 엄청난 자연에서 사는 공법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거기 가니까 어떻게 식사를 이분이 하는데 끓이는 음식은 하나, 한 개도 먹는 게 없어. 전반적으로 다 생식만 하는데 제가 거기서 지금도 그 공법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비만된 사람들 이 비만을 해결하려고 무진장 애쓰시는 분들 많은데 그 공법대로 하면은 살 빼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간단한 그리고 간단한 공법인데 그 공법을 제가 많이 지금. 사용을 하면서 남한테 그 공법을 많이 아리켜 줍니다. 어떻게 그래서 내가 식사를 해결했냐 할것 같으면은, 이분 주는 식사는 솔립하고, 솔립하고, 그, 산에서 나는 우리 굴밤 있죠? 도토리. 이 도토리를 날걸를 까가지고, 이분도 거기에서 산에서 벌을 키우는데, 이날 굴밤을 꽁꽁 찌어가지고, 이 단지에다가 꿀하고 섞어서, 이 자곡자곡하게 이렇게 발로를딱 그는 도토리하고 꿀만 배합을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발로를 시켜놨는데, 요리 식사라고 조그만한 요만한 공지 스탠공기를 가지고 싹 긁어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자기는 이것이 한테 식사라 거예요. 큰 숟가락으로 한세 스푼 정도 될 양을 왜 조그만한 그스탠 공지 있죠 술잔 제사에서는 술잔 같은 거 그걸 싹 긁어가지고 고기한 소복도 아니고 딱 깎아진 양을 제한 대주는데, 그거를 제가 먹었는데, 어떤 맛이냐 같으면, 떫은 맛이 살큼 나면서 꼭쪼가리드씹는 쫄깃쫄깃한 그런 맛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먹게 되면, 제가 그거를 고급 그 방식대로 제가 만들어서. 한때는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떨어져서 또만들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부실해가지고, 여여, 안산에 내 제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 시킨 대로 해가지고 큰 단지에다가 지금 그 코와 같은 방식으로 한세말 정도, 어,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올해 그거를 올부터서 먹, 먹을 수 있는 세월이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좀 얻어 먹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발효액을 만들어 놓으면은 왜 다이어트 하는데 큰 도움이 되냐는 것 들면은 제가 그거를 먹어보니까 그거를 먹으면은 다른 거뭐 먹고 싶은 게 없어. 그 마침 내공이 좋아지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솔잎을 이분은 나는 솔잎은 그 이후에도 먹기 싫음 맛도 없고 먹기 힘들고 해서 솔잎은 안 먹는데 솔잎은 발효액을 만들어서 먹지요. 저는. 그러나 그분은 솔잎을 날걸로 콕콕 씹어 먹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이 입가에 솔잎 씹어서 나오는 액이 질질 흐를 정도로 콕콕 씹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제보담 나이가 한 서른 살 정도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몇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마침 장수합니다. 그분이 9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들어서 죽어로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100살 가깝게 산다는 것은 우리 현대 의학에서는 거의 기적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을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망가져 있는 이 부위는 이 허리 척추가 안 좋아. 왜안 좋냐? 그랬으면은 하성에 있는 우리 꽃식 물을 제가 만들면서 무거운 돌을 너무 많이 들고 그거 들다가 삐끗해가지고 제가 허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아마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지를 못할 겁니다. 제가 나이는 8학년 일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 강의라든지 어디 다니면서 강의를 해보면은 나를 믿는 이유가 내가 나이가 그리 많으면서 저는 강의를 3시간 한 번도 쉬지도 않고 바로 지방 같은 강의를 가면은 빨리 올라와야 됩니까 당일치기로. 그럼 3시간씩 그냥 선 자리에서 끝내고 올라옵니다. 그런 적도 흔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모든 에너지라든지 이런 기력이. 오로지 쟤는 믿는 것이 바로에게 이 근원이 있다는 것을 쟤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에 강의를 듣는 분들이 내 말을 믿는 겁니다. 내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빌빌 하면서 뭐, 어, 이리 하면은 여러분들 내말 알아듣겠어요? 쟤나 잘하지, 그러지? 응? 어? 그러니까, 사람은 자연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약한 토리를 먹더라도 믿음을 갖고 이 약을 내가 먹으면 반드시 치유된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행위를 해야만이 약성이 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먹어봐야 이거 뭐 낫겠어? 내가 뭐 다른 필약 다 먹었는데도 안 났는데 이러면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믿음에는 확실히 믿고, 확실한 행위로서 처방이 돼야만이 효염을 보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거죽춤한 그러한 행동으로서, 어 모든 음식이라든지, 이 약을 드시면은 효과가 덜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조금 전에 아토피 강의를 하다가 음은 방향으로 갔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아토피가 조금 전에 바르왁을 만드는 것또 찜통에 찌는 것이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그 만들었는데 그 중에 아토피를 또 보강해서 치유를 해야 될 것이 목욕법입니다. 이 목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아토피를 빨리 치유하는. 어,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욕법에 모욕을 할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약초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약초도 다만 내기그 주머니에 이 약초를 다 집어 여세요. 다 집어 여갖고 그 물을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온도를 70도 내지 8 0도예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탕 물은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데그 온도 거의 100도 가까이 온도를 올려서 울리세요. 울린 물을 목욕탕에다 붓고 이 주머니를 같이 담그세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머니에 들어가는 약초 이름은 어성초, 그 다음에 삼백초, 한련초, 그리고 명월초 이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예들은 전치다 양 냄새가 다 납니다. 그러나 목욕탕에 들어가면 행기로운 냄새가 나야 오랫동안 그게 있고 싶어져 하니까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행기로운 여러 가지 뭐 약초를 첨가해도 괜찮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러한 목욕탕에 물을 어, 이 약초를 올려 가지고 조금 전에 그~ 여기서 목욕을 하고 밖으로 딱 나오면은 아까 액체 바르라고 그랬지요. 그거를 바르세요. 몸에다가 그럼 그 액체는 좀 끈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싹 발라서 놓으면은 한 시간쯤이나 두 시간쯤 지나면은 그 끈적거리는 그 느낌이 세포가 다 빨아먹어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렇게 몸을 건조해서 그리고 반드시 입는 옷을 실크나 무명을 반드시 사용하시면은 효과가 배가적입니다. <laughs> 지금 제가 논하드린 이그팜플렛들는 고구마, 무, 아스파라카스, 양배추, 총 미나리 이리돼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자기 그 건강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어~ 대충 그~ 백 명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느껴지겠죠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먹는 음식을 꼭 기본적으로 김치 뭐~ 된장찌개 요런거에만 국한하시지 말고, 이 도표를 보고, 집안에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가 있다. 그럼 그 고혈압 환자의 소요되는 그 음식들이 뭐, 여기에 찾으면 있으니까, 어, 그거를 참고하, 참고해서 식단을 그렇게 에, 차,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랍니다. 그런데 말은 간단하지만은 이게 또 그대로 행위에 옮기기가 집안 의 여러 가지 구조상이나 집안의 여러 가지 조직이 이거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집안 내력의 조직이 안돼 있으면은 이것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생활 개선에 옛날부터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100%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지 디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전화번호하고 백명 이름을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안 써내도 괜찮아요. 다음 강의에 반드시 갖다 주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 제가 30, 약한 40명 가까이 되는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그 문답식으로 된 내용을 제가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논하줄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병만 병이 절대 아닙니다. 주변에 갖고 있는 그 병이 내 식생활에 내 앞으로 삶에 절대적으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지방 강의에서도 다른 지역 강의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제가 쭉해 보니까 효과가 엄청 좋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도 제가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아, 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조금 전에 도토리 그 바로에게 대해서 연속입니다. <laughs> 그런데 이 도토리는 그 성분 자체가 굉장한 그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그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몸속에 원소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개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토리를 도토리 무기라든지 도토리 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토리 음식을 어 많이 해 잡수는데 이 도토리의 기능은 옛날 우리가 축구 배가 고플 때는 이것을 한때는 식량 대용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도토리라는 성분 자체가 자연 생태계에서 가만히 그 하는 어 행위를 보면 은 우리가 산에서 사는 동물들이. 주로 노루라든지 이런 그 짐승들이 제일 좋아하는 짐승이 이 노루 사슴 이런 종류들이 그 도토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도토리는 열매로부터서 입까지 줄기까지 얘들은 다 따먹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도토리를 많이 먹는 노루라든지 이 사슴이 그 힘이 짬뿌레기 다리는 세 다리 같은 게웬그짬뿌레기 자기 몸에 짬뿌기이 20배를 차오릅니다. 자기 그몸 전체에. 그러한 동물들이 별반 없습니다. 곤충으로는 베르, 베륵, 베르는 자기 몸통에 몇백 배를, 300배인가 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 중에서는 노루가 짬뿌리기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짬뿌리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이 동물이 먹고 사는 여러 가지 습성을 이 보면은 주식이 도토리 나무거든요. 그러면은 도토리 잎이 없을 때는 도토리 나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애들이 그 마침 도토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루가 짬뿌리기 그리 좋고 힘이 그리 좋으니까 우리 조상님네들이 이 노루를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루도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은 암수가 비슷한 장소에서 죽는데요. 그러면은 이 노루가 죽으면은 노루가 죽고 나서 시간이 오래 가면은 1년만 가도 몸통에 털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살이라든지 이런 것이 쌍도 아서 없어지고 뼈만 항상하게 남아 있거든요. 산 같은데 우리가 이 야생화 연구하러 산을 많이 다니 보면 은 그러한 형상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된 노루 빼나 사슴 빼를 한 틀을 딱 만내면은 그날은 땡이 잡는 겁니다. 노루 한 마리 하고 그 빼는, 오래 사근 그 빼는 노루 세 마리를 줘도 그빼한 틀하고 안 바꿔줘요. 그 마침 노루 빼가 비쌉니다. 왜 이것이 비싸냐 하는 것을 어,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노루가 어떤 장소에서 죽게 되면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자기 육체가 사라져서 땅 밑으로 딱 들어가면은 그 주변에는 유분이 땅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가죽하고 그러니까 다시 보면 털도 사가서 없어져요. 근데 털하고 사가서 일이 싹빼만딱 그러니까 일이 남는데 내가 볼 적에 그게 몇년된 뼈인지는 잘 모르는데 뼈는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좋대요. 그래서 일이 요리 건드리 보면은 똑똑 부러지는 부위가 있고 머리까지 이렇게 한틀이 돼야만이 제값을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효염이 한 틀이 되야만이 효염이 제대로 난답니다. 그래서 그 뼈를 우리가 산에 난이라든지 야생화 이런 거를 채집하러 가면은 그 노루 뼈를 밤에는 그것만 싹 긁어 모아서 먹어봐야 가뿐하지요. 그리고 양도 그큰 노루가 빼를 모으면은 얼마 안 돼요. 그 가늠. 그것만 싹 그다 가지고 빈일리 주머니에 이어갖고 빽 속에 짊어지고 올라와서 한이 하는 사람한테 많이 그런 거를 만내면은 넘겨주지만은 그러나 각 가정마다 태양성 관절염이라든지 뭐 무릎이 아프다든지 빼 종류에는 이것까지 효염이극격히 좋은 약재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품목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틀을 갖다가 집에서 고았어요. 이거를 한 틀을 고울 때그 들어가는 약재가 이 들어가는 약재를 뭐를 넣냐 하면, 은당귀 우술, 대추, 생강, 요렇게 이어서, 그거를 한 틀에다가 정량을 넣어서 고웁니다. 그러면 고우면, 은이것시 100도 이상으로 물이 팍 끄도록 한 3시간 내지 한 4시간 정도 고우면, 은 뼈가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고, 전체 그 형상이 우무같이 됩니다. 우무. 우무같이, 묵같이, 묵이 다 대발을 흐느르르하게 그 딱딱한 뼈가 녹아버리는 걸 보면은 그게 그런데 일반 노루뼈를 고으면은 그리안 되거든요. 이게 큰 뼈는 아무리 고아도 남아있어요. 그데 이거 그 죽은 노루는 고음에는 근거도 없이 그냥 물만 딱 남는다. 우슬이라든지 당기라든지 이런 약자만 그만 삭거든 하고 깨끗한 물을 걸려서 그 물을 구차 가지고 무거치 만들어서 반찬을 대용을 해도 좋고 환자가 그것을 양념을 해서 찍어 먹기도 하고, 열마가 하면은 물이 되니까, 물에다가 소금을 좀 타서 양념을 해서 이렇게 한 틀만 마시면은, 웬만한 허리 아픈 거는 치유가 된답니다. 근데 내가 한틀 먹었을 때는, 지금부터서 약한 20년 전기 얘기야. 내가 먹을 때는. 그때는 내가 몸이 무진장 건강할 때인데 그거 먹고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 뭐 아픈 데가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새 먹으면은 굉장한 효용을 내가 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노루비를 제가 제주도 제자들한테 부탁을 해놨어요. 근데 제주도 노루는 육지 노루하고 달라. 제주도에서 한라산에 올라가서 그 빼를 구하는 거는 수월해. 제주도는요. 오후 해가 늘어 넘어갈 때 되면은 그 오륙도 참 어~ 이고오일륙 그, 도로를 이 지나가 보면은 차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글바글 해. 어떤 때는 뭐, 한 뭐, 칠팔 마리씩 가, 막 모여서 막 뛰고 그래. 그러니까, 제주 한라산은 노루 천지가 돼가지고, 그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골치 아프대요. 어떤 때는 차에 받쳐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한라산에서 이 노루비를 구하는 거는 눈떡 먹기야? 내가 한라산 탐색을 일이 여러분 다닐 때 그때는 체리보고 팔라가택 차버리고 가고 그랬는데 뭐 요새같이 몸이 비실비실한 좀 성능이 떨어질 때는 그거 한틀 먹어놓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그 마침 이 노루가 그 도토리 성분을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그리고 이 노루가 가장 지금 중요한 얘기가 포인트가 요겁니다 뭐냐 할것텐 면은 노루가 다니는 길은 그 일정합니다. 일정한 길로 이 노루가 다니는데 산에 다니다 보면은 노루가 똥을 소복소복하게 나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똥을 자 긁어서 비닐로 싸갖고 집으로 딱 오면은 이 똥을 똥이 엄청 딱딱합니다. 아주 뭐 입을 갖 깨물어도 딱딱한데 냄새가 전혀 없어요. 입을 갖고 활탐 먹어도 무슨 냄새가 전혀 없어요. 깨끗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약으로 만들어서 잡수는 공법이 어떤 공법이냐 같으면은 이거를 집에 가져오셔가지고 이 잠자는 온도가 있는 온돌방에다가 창호지나 부대종이를 딱 깔고 이 노루똥을 안 씻어도 되는데 그래도 기분이 나쁘니까 물에다가 한번 씻어서 거기에다가 말리세요 다시 깨끗이 바짝 말리면 너무너무 바짝 말라 있으니까 비 오는 날 채취를 하면 꿉꿉하겠죠 그러나 비가 그렇게 맞아도 그렇게 비가 많이 먼 거는 까맣고롬하고 간 놓은 거는 노리모리이 빛깔이 굉장히 아름다워 그걸 채취를 하고 그대종 위에다가 바짝 말리세요. 말리고 그 말린 거기에다가 쌀뜨물을 갈아 쌀을 갈아가지고 쌀을 뜨물을 만드세요. 아주 부드럽게 쌀뜨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쌀뜨물을 스프레이에다가 이 분무기에다가 이어가지고 그 노루똥에다가 분무를 하세요. 이렇게. 싹 분무를 해서 계속 이거를 바로를 시키면은 거기에 폭얀 곰팡이가 피어요. 그 노루똥에서. 그얀 아주 아름다운 그꽃 같은 곰팡이가 피는데 그것이 효모입니다. 효모. 그래서 그 효모를 여러분들이 손끝을 가지고 싹 찍어서 입에 한번 먹어보세요. 달짝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효모를 만들어가지고, 어? 그 효모를 이 하루에 한열 알씩 한번 먹을 적에 다섯, 열 알은 좀 많은데, 그래도 환자는 열알 정도는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시면은 변비 환자라든지 장이 나쁜 환자라든지 소화가 안 되는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에게는 지켜 어떠한 소화제 부담도 소화력이 우수합니다. 그렇게 에. 그 여러분들이 노루똥을 똥이라 그면면 굉장히 불길하게 생각하는데 이미안하지만이 노루똥은 굉장히 깨끗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그 노루똥 효모는 뭐 그렇게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어, 그와 같이 만들어진 거는 뭐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고 또는 그 고지혈을 심한 환자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루가 먹는 노루의 그 생활이라든지 노루뼈를 이용해서 우리 인간이 무병장수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의 섭리에서 찾는 건강법이니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지금 강의는 비염에 대한 질문이 조금 전에 많이 있어서 비염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 비염 요새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비염에 가장 좋은 그 우리 자연 소재는 산에서 요새 흐드러지게 많이 피는 하얀 꽃이 있죠 목련, 그게 자목련, 백목련이 있는데. 자모년도 좋고, 백문년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꽃이 피기 전에, 열매가 꽃 피기 전에, 벌어지기 전에,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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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이렇게 쫙 달려있잖아요. 그거를 찬치다 따세요. 따가지고, 그늘에 말리세요. 그늘에 말려서, 어, 잡수실 때는 그늘에 바짝 말려가지고, 이거를 후라이팬에다가 덮겨서 수시로 차로 드시면은 고소하니 녹차로서 훌륭한 차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꽃이 많이 맺혀질 때그뭐한 박해서 따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산에 올라가는 자연 목련은 더욱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공법이 있고 이 꽃만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액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액을 만드실 때에는 비염에 많이 쓰고자 할 때는 독고말이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도꼬마리를 같이 사용을 하면 좋은데 이 도꼬마리를 물에다가 어느 정도 온도 한 7, 80% 이거를 달이세요. 도꼬마리 물을 달여 가지고 이 목련 열매는 수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꼬마리를 울린 물 양과 발효하을 만들 적에 지금 목년 그 열매와 같은 비율로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 무게 마침 약뭐 대충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누런 설탕, 중백을 사용을 해서 발효액을 담는 겁니다. 발효액을 담는 것은 숨쓰는 단지에다가 역시 밑에다가 단지 밑에다가 이걸 깔고 물을 여으면이씨가 붕붕 뜹니다. 그다음에 물을 무게나 고그 무게 맞힘 항설탕을 위에다가 부어서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이렇게 바로를 시키면은 굉장한 그 효염이 있는 바로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련 그 씨를 바로액을 만들었었을 적에 비염 치료를 어떻게 하냐 할것같면은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을 항 급식 마시면서 그 물을 가지고 저녁에 주무실적에 이런 페트병 끝물에 좁이단 온기를 꼽아가지고 쭉 짜면은 물이 찍찍 나오게끔 그런 온기를 파는 것도 있어요. 그런 온기에다가 그런 온기에다가 여기에 염수하고 혼합을 해서 코를 빼다하게내 가지고 이쪽에다가 요거 한 반병 정도 쏘아 여세요. 쏘아 여면은 이쪽 코를 통해서 이쪽 코로 물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그리고 또 반컵은 이쪽에서 이쪽 요쪽 코로 자체가 고 쏘면은 일이 쫙하게 흐릅니다. 처음에 한번할 때에는 좀 괴롭습니다. 눈물도 나고,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이리 절. 그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워 잘때 비염 있는 사람들은 99.9% 코를 곱니다. 코를 드릉드릉 고는데 이 코를 안 골고 아주, 이제 이 잠자리에 우리가 여행 같은 데다이보면은 단체를 갔을 때 옆에 코 오는 사람 있으면은 그 단체는 조져버리는 거예요. 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남한테 또 그게 실례고 미안한 거죠 어, 그렇다 고하고뭐코 군대에서 여행을 안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코를 전혀 안 고는 방법은 방금 그와 같은 방식을 하면서, 여러분들 건강테프 아시죠? 건강테프라고. 병원 앞에 약방 같은 데딱 가면은 건강 테이프 주시오 하면은 건강 테이프를 팝니다. 그런데 그 건강 테이프를 딱 잘라 가지고 이쪽 코 이쪽 볼 있는 여기에 톡 튀어나온 여기 붙어서 요정도로 건강 테이프를 넓게 잘라 가지고 여기서 딱 붙이고 코를 이리 기는 겁니다. 이쪽 튀어나온 볼까지 접착을 딱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접착을 딱 하고 또 고마침 그 길게 잘라갖고 요코 밑에 여다가 딱그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턱 밑에까지 딱 당겨서 딱 붙입니다. 입이 안 벌어지게. 그러면 바람이 코로만 들어가죠. 입으로. 그래, 코고는 사람 보면 입을 벌리고 캬, 그걸 하거든요. 입을 못 벌리고로 딱 테이프로 묶어 놓으면 첫날은 습관이 안 돼서 참기가 힘듭니다. 약간 그나 참을 수 있어. 첫날은 살큼만 붙여요. 는 세게 붙이고, 고리 가지고 코 고시는 분이 있으면 그 테이프는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 단장이라도 오늘 저녁에 제 시킨 대로 딱 하면은 코 고리는 끝입니다. 바로 났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습관을 한 달간 하는 겁니다. 이 물죽이 있죠. 요쪽 코로 아까 그 비염에 쓰는 요 물을 요쪽 코에서 요쪽으로 흘리고 요쪽 코에서 요쪽으로 흘리고 이러면은 이 안에 미생물이 완전히 이 물로 말미암아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나왔는지 모르게 그렇게 딱 됐을 때는 이때 버리고 그냥 자도 습관이 딱 붙어가지고 코골이를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병원이나 훌륭한 종합병원에 다니서 코골이를 놔주려고 무진장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도 제 강의 이거 간단하게 한번 들면은 코골이 그냥 해결이야. 그 해결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보라, 해보면 그게 뭐이 되겠냐. 서걱프지요이프로 갖고 어떻게 코를 코골이를 섰느냐 싶으지요. 단장 해보세요. 효과 100%입니다. 그리고 코를 씻어주는 것을 계속 하면은 약한 달간만 수고스럽지만은 코를 세척을 해내면은 감기가 아무리 심한 감기가 왔다 갔다 해도 그 할는 순간에는 감기 걸린 여자하고 뽀뽀를 해도 감기 안 걸립니다. 그 마침 그 세척이라는 것이 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어 안 됩니다. 꽃잎은 효과가, 몽어리가 퍼지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고라고 나서 가타그름내또잊어버릴뻔 했네. 저그 <laughs> 소리를 잘 했네. 그러다가 이제 꽃이 지죠. 꽃이 딱 지고 나면은 꽃 몽어리가 생기죠. 거기 가을에 커지죠. 가을에 커질 적에 고그 몽우리 있죠. 고그 몽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그 몽우리를 따서 말리세요. 고그 몽우리가 따서 말리면은 꽃 몽우리 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말리는데 이게. 그늘에 말릴 적에 잘 습기가 있고 이런 곳에 말리면은 그 꽃몽어리가 금방 곰팡이가 쓸어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이 왜 자연을 자연자연 하냐 할것 같으면은 자연 속에는 이 공기 속에 돌아다니는 이 영양, 소하고 태양에서 내리 쪼이는 비트의 영양소하고 이것이 결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과학에서 그 영양소를 정확하게 지금 찾아내고 있지만은 그게 지금 현재 제 라디오 방송이나 이 보도 매체에서 태양 광선을 이용한 비타민 D. 노래를 불러 사는 것이 그것이 광선이 아니면 비타민 D는 영원히 생산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것이 광선 속에 들어 있는 비타민 D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버섯 종류도 포고버섯이나 여러 가지 말린 버섯을 여러분들이 사다가 잡수는 그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은 이 버섯도 기계에서 고열로 가가지고 이리 말리는 거는 태양에서 말리는 거 반도 못 따라옵니다. 그 마침 이것이 태양 열에 말린 거냐? 기계에서 말린 거냐? 그럼 우리나라 오늘날 백화점에 나와 있는 모든 상품 99.9%가 다 기계에서 말린 겁니다. 기계에서 말려야만이 그게 상품 가치가 있고, 상품화할 수 있는 인건비가 전략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보고버섯이나 이런 것도 사가지고 자기가 그늘이나 이 광선이 있는 데서 직접 말려서. 이렇게 요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것이 진짜 좋은 포고버섯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버섯은 우리나라에서 버섯 생산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버섯을 만내려면은 제주도 한라산 700고지에 생산하는 포고버섯이 있어요. 그 포고버섯 농장은 대한민국에서 옛날 일제시대에 그 농장이 있었대요. 국립공원 안에. 그 당시부터서 조상만대로 포고버섯을 해오던 농장이 되어가지고 국립공원에서도 그거를 철수를 못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이라는 명명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놈세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한때 그 포고 농장 사장을 어떻게 알라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친하게 지냅니다 지금은 그런데. 왜 내가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 사람 그가점마다 돼지 삼겹살, 소고기 갈비 이런 거몇 근씩 사다가 주면서 그어서 포고버섯 구워가지고 같이 돌판에 구워가지고 먹으면서 이렇게 막걸리 몇병 사다가 이렇게 친한 친해가지고 그 양반의 덕을 내가 엄청 많이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 한라산 국립공원은 백두산부터서 우리나라 땅끝마을, 남당까지 모든 식물을 다 합해도 제주 한라산에서 나오는 식물 마침 그 종이 다 차렵질 않습니다. 그 마침 제주 한라산은 우리나라 자생식물 보고입니다. 그래서 그 자생 식물이 배가 별 식물이 한라산에서 굴 속에서 나오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오만 식물이 다 있는데, 그와 같은 식물을 내가 국립공원에 앉아 가지고 앉아 있으면, 은 그거를 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국립공원 안에 있는 그 식물을 제가 받아 볼수 있겠어요? 제가 국립공원에 있는 식물을... 매포기를 옛날에 시롬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주 한라산에서 뿐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그 열매는 옛날에 진시황이 동양 불로초 찾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롬의 열매입니다. 천상 아로니아 열매 같아요. 고러한 열매인데 그 열매가 불로초랍니다. 근데 그 열매를 다는 이 시로미라는 식물을 제가 그 당시마다도 제가 왔다 갔다 할 때가 그렇게 제주 사람들을 많이 알때가 아닌데 그 식물을 제주도 돌그 산에서 산책꾼을 제가 알아가지고 그 산책꾼 놈들을 통해서 제가 시로미를 육지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의왕에 살 때인데. 그래 우리 야생화 동아리에 그 당시에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거를 매판 받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가지고 제주도 돌에다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한창 부흥할 그 당시인데 매년 전시회를 했어요. 가을에도 하고 봄에도 하고 매년 이두 번씩 전국 순회 전시에다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제가 그걸 가지고 제주도에다가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회원들한테 팔기도 하고 이렇게 논화 줘서 작품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전시를 하니까 팜플렛트라고이 책을 도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도록을 만들어서 전국에 이제 깔리는데, 그해 전시할 때는 아무 탈리 없이 전시를 잘 끝마쳤는데, 그 이듬해 제주경찰서에서 내한테 소환장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 소환장이 딱 날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한라산 시로미를 불법 채취해 가지고 이런 작품을 그게 보식물이거든요 그게 한라산 뿐이 없는 거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취하고 작품화를 해서 사람들한테 구경을 시키고 하니까 완전히 도둑으로 말려가지고 소환장이 왔어요. 와서 제주 경찰서에 가면은 뭐 바로 구속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저 청계산 밑에서 제가 농장을 할 때인데 그때 그 농장을 할 적에 과천 경찰서 소관인데 우리가 거기에 뭐 수사과장 정보과장 뭐 행사과장 이런 사람들이 저희 농장에 많이 와서 작품도 가져가고 뭐 선물할 게 있어서 선물도 하고 이런 거래를 경찰서하고 이래 할 때인데 그런 게딱 날라온 거를. 수사 과장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제주 경찰서에 못 간다는 편지를 쓰라 그러더라고 그 이유를 그래서 시롬이는 그게 도로에 참 내가 채수가 좋은 것이 그 도로에다가 제주 한라산 시롬이라고 썼으면 나는 꼽자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주 한라산은 딱 빼고 끄트머리 시로미만 딱 포기가 되어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가 차관을 딱 얻어가지고 일본서 가져왔다. <laughs> 근데 일본서 가져왔는데 어떤 식으로 가져왔느냐? 일본서도 그게 보호식물로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데 그래서 진주에서 우리 야생화를 수입하는 내 후배가 하나 있었어. 이놈한테 지, 일본서 수입한 그 민장에다가 실험이라고 그좀써여가지고 통관을 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지나간 민장에다가 다른 식물을 지우고 그걸로 써여가지고 요렇게 가차를 만들자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목을 만들어 가지고 카피를 따게 해서 수입한 건데, 내가 바쁜 사람인데, 제주도까지 못 간다. 과천경찰서로 이첩을 해달라. 그래서 그게 그 서류에 붙어 가지고 과천경찰서로 이첩이 왔어. 그래서 강제 과천, 과천경찰서에 갔어. 근데 과천경찰서는 어떻게 하냐는 것같으면또 자기들이 요거 다루기. 국립공원에서 온 거니까 까탈스러우니까 수입한 놈한테 요걸로 냉기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진주 거기에 야생에 수입하는 후배 놈이 경찰서 관계자들을 또잘 알아. 서장도 알고 뭐 이리 잘 알아서 내가 수입했다. 요거 확인 하나 해달라. 그래갖고 진주경찰서에서 확인 도장 하나 딱 찍어가지고 내가 풀려났어요. 그런데 이게 걸리면은 제하 300만 원 이상 뭐뭐 뭐 이런 그 국립공원 야생화 관리법이 딱 있어요. 그마침 이 한라산의 그 마침 이한라산의그 포고버섯 농장은 가보면 여러분들이 제주도로 가는 걸음이 있으면은. 그 포고버섯 농장이 경치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거기를 찾아서, 그 가면은, 돼지고기 몇금만 사가 가면은, 거기서 1년 12달 365일 포고버섯이 나와. 참나무를 자연에다가 잘라가지고 착 했는데, 이 포고버섯을 어떤 놈이 좋아하는 것 같으면은, 노루가 한 장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땀, 그래서, 포고버섯 농장에는 가로 우리 한길 그러니까 이게 짬뿌리기 좋으니까 뛰 넘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길 넝거로 망을 그 그물망을 팍 돌쳐놨어요 그래도 이게 뜯고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포고버섯을 따먹는 걸 제가 봤는데 그래서 한 번은 그거 가 가지고 그 사장 보고 그럴 게 아니라 저 노루를 잡아 먹자. 그 안에 들은거 꼽장 말을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사냥개를 네 말인가 아주 그 교육이 잘된 사냥개를 네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 그래서 한 번은 그 사냥개를 데리고 그 주인이 가서 노루를 습격을 그 가가지고 노루 를 습격을 시서그 노루를 잡아 먹은 적이 있어요. 그 마침 그런데 이보거버섯이 정말 얼마나 고소하고 맛이 좋은지. 맛소금 딱 하나 가지고 소주 한병딱 들고 현장에 가 가지고 제일로 예쁜 놈갓같어 나가지고 딱 자라는 거그 야들야들한 거. 그거똑 따가지고 맛소금에 찍어서. 딱한번 씹어보세요. 그 행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맛이 참 끝내줘요. 그러기 때문에 버섯은 그렇게 먹어야만이 참 최고로 좋은 버섯을 먹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고버섯을 뚜운 돌판에다가 삼겹살이나 갈비를 같이 그 보고버섯 굽 돼지고기 굽면 기름 많이 나오잖아요. 보고버섯을 기름에 드글드글 하게 같이 이렇게 구워서 먹는 그 재미는 정말 좋으니까 제주도 가서 그러한 여행을 하고 싶으면은 제가 안내 전화해서 이런 분들이 찾 근데 그 올라가기가 보통이 아니야. 일반 승용차는 안 돼. 앞뒤어뒤 뛰어 있는 집차 있죠. 그것만 가능해. 데 그런 집 차를 그 빌려줘. 제주 거기 그 렌트하는 데서 그거딱 빌려가지고 한4 5명이 그 올라가가지고 그러한 여행도 한번 하시면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러한. 좋은 추거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이 질문할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네. 껍질 두터운 거 있죠 그것만 딱딱 두들기면 은 망치로 두들기면 다 벗겨지잖아요 바짝 말리시면 그것만 벗겨버리고 그 안에 본이라고 그껍거그 그 얇은 거 있죠 그거는 버리지 말고 그거는 탄닌 덩어리니까 그거는 버리지 말고 그거는 같이 사용을 하세요 밤은 또 밤에 그 저뭐그 효능은 따로 있는 거니까 토토리하고 밤은 하늘하고 땅 차이니까 밤 같은 그런 거는 네, 예 어느 정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산에서 툭툭 떨어진 거주우면 거기 날 거죠. <laughs> 그거 툭툭 까면 <깨면> 껍질 벗어지죠. <laughs> <버거지죠. 웃음> 그거는 그냥 <laughs> 산에 있는 걸로 그무슨 재주를 갖고 그걸 따요. 안 되는 거지. <laughs> 예. 아, 근데 바로 액을 만드는 데는 이 설탕 용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흑설탕이 좋으냐, 중백이 좋으냐, 백설탕이 좋으냐 그것이 아주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백설탕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흑설탕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흑설탕이 제일 좋은 겁니다. 왜 흑설탕이 좋으냐는 것 같으면, 이 흑설탕은 가공이 두 번밖에 안된 겁니다. 거기에서 세번 가공된 것이 중백입니다. 네번 가공된 것이 백설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공을 뭘 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설탕을 가공할 때는 에 우리가 먹으면 바로 죽는 염산을 가지고 이걸 추출하는 겁니다. 염산, 염산이 얼마나 독하고 사람많이 먹고 그냥 죽는 거잖아요. 뭐그 요마침만 먹어 다음에 속이 확 타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염산을 가지고 첫 번째 원액 이 사탕수수 액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처음 가공을 염산에 집어넣어 여가, 염산을 넣 가지고 그러니까 염산은 즉 염산에 넣고 부글부글 끓입니다. 열을 대고 공기를 꽉그 공장에 가 보면 염산 내와서 뭐 공중으로 이리 퍼만 내고 이러는데 그걸 또 다시 잡아 가지고 그걸 하고 그런데 에어를 불르넣어 가지고 막 열을 가해 가지고 팍 뒤비트리죠. 뒤비트리면은 사탕수수에서 흑설탕이 어디로 빠져, 거기에서 탱크가두 개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보링을 하면은, 이 염산 묵은 것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찌꺼기는 여기 남죠. 그 다음에 요거를, 요거는 여기에서 요리 넘어가면은, 이거는 아주 새카매요. 이게 원에 그걸 보면은 아주 검습니다. 시커마이누레이 어, 그런데 여기 일로 딱 넘어가면은 염산하고 같이 다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염산만 다른 땅크로또 빼냅니다. 그 빼낼 때 뭘가 빼내냐? 거도 바람을 팍 키워 갖고 이걸 열을 가해 가지고 끓입니다. 끓이면은 염산은 사탕수수보다 무게가 여러 수십 배로 가볍습니다. 열을 받았을 때. 그럼 여기 에 있는 이 염산이 이쪽 탱크로 싹 넘어가면은 이 남는 것이 흑설탕입니다. 여기. 그러면은 염산이 0.00%라도 지여 남아있을 거 아니냐? 이거는 우리나라 식품위생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0.0000%테지는 남지요, 수치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나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그러한 염산하고 인간관계가 없는 걸로 일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허가가 나는 겁니다. 그러시고 이렇게 나온 흑설탕을 다시 염산을 넣어가지고 들었다 보링을 해 채치는 겁니다. 그리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넘겨서 그 과정을 거치면은 이게 염산은 산 중에 아주 강산이거든요. 그 위에 있는 산이 불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불산은 돌도 녹습니다. 그래서 이 염산을 한봉 가공 두봉 백설탕은 세번 집어 여갖고 강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얀 백 거기에 불순물이 닦고는 검은 색깔이 우리가 시골에서 목화 솜을 틀어서 옷을 만들 적에 이걸 탈색을 뭘 가시키냐는 것 같으면은 양자물로 가지고 탈색을 시키죠. 양자물을 한번 탈색시키면 눌딩딩 했다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은, 뽀얘지잖아요. 꼭 같은 겁니다. 고와 같은 원리로 생각하면은, 0.00%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염산에 한번 들어간 놈이 좋겠느냐, 두번 들어간 놈이 좋겠느냐, 세번 들어간 놈이 좋겠느냐, 이거예요. 답안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학적으로, 옛날에는 백설탕이 제일 비쌌습니다. 옛날에 백설탕이 비싼, 제일 비싸다는 시대에 살아봤는지 모르지만은 제일 비쌌습니다. 왜 비싸냐? 가공비가 많이 든니까, 가공비가 많이 든 것이 원가가 올라가니까 비싸야 될거 아니에요. 그건 기정사실이죠. 그러면은 오늘날에 제일 비싼 것이 흑설탕입니다. 흑설탕은 백설탕 보다 약한20%더 비쌉니다. 중백은 한10% 정도 비쌉니다. 이 흑설탕 보다. 그럼 가공 한번한게 원가가 제일 적긴 게왜 이리 비싸냐? 이거는 사용처가 많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사용처가 없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쌌어요. 가공도 한번 했으니까 원가도 적게 믿기고 그러니까 쌌는데, 지금 이놈이 왜 이렇게 흑설탕이 비싸졌냐는 것 같으면 봄철만 이게 봄철 가게 가고, 개운철 가게 가고 가격이 달라. 똑같은 흑설탕인데, 이게 봄철 초여름만 되면 은 전국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매실을 때리. 다 맞대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산 공장은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부족 현상이 일어나니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날에 공장 놈들이 나쁜 놈들이 백설탕이 많이 안 팔리니까 전에 보면낸 색깔을 백설탕에다가 물러들이는 거. 예, 흑설탕에는 캐러멜 소스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왜 흑설탕에는 칼, 캐러멜 소스가 들어있냐할 같으면, 백설탕은 (1년만) 놔두면은 딱 굳어가지고 쓰지를 못해요. 이 캐러멜이 들어가면 누구 누구 누구나 해가지고 엉겨 붙질 않아요. 그래서 이 캐러멜을 0.5% 여기에다가 첨가를 하는 겁니다. 당밀를사용하면 바로 약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흑설탕, 백설탕, 중백을 쓰는 것보다. 영양분이 훨씬 높습니다. 이 당밀이. 당밀 속에는 여러 가지 그 성분표를 그 당시에 제가 프린트를 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다 놓아 줄 겁니다. 설탕 프로테지는 어떻고 당밀 프로테지는 어떻고 원당 프로테지는 어떤나 이게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것이 당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액을 만들 때에는 양이 좀 많이 나오고 맛도 좋고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이로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당미를 사용하면은 나쁜 것이 뭐가 있냐 할것 같으면은 색깔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긴물 생심이라고 바로 액을 유리잔에 따라 놨을 때게 놀이머니 향이 그 빛깔이 아주 맛시게 좋은 빛깔은 손이 잘 가고 시커머이 끄므 틱틱하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상품 가치가 없지요. 차이는 딱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손님들한테 접대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거는 어러한 뜨케뜨 해도 몸에는 월등히 투명한 것보다 좋지요. 그러기 때문에 원가도 훨씬 싸게 미힙니다 이게 그리고 바로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가정에 있어서 더 효율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액을 만들어서 우리가 바로 가정에서 못스는 곰팡이가 피어 가지고 버리는 저기 태방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바로를 시킬 적에 구더기가 생기고 푸른 곰팡이가 생기고 검은 곰팡이 상이고 황 곰팡이가 생기고 근데 곰팡이 종류는 이 책에 나오지만은 여러 수십 종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곰팡이가 곰팡이는 곰팡이하고 같은 전쟁을 합니다. 서로 이기려고 전쟁을 하는데 옛날에 다른 지역에서 내한테 이 바로의 효소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내 강의 때 존다든지 출근을 안 했다든지 늦게 참여를 했다든지 한 사람들이 내 강의를 잘못 듣고 단지에서 곰팡이가 피고. 구더기가 생기고 하는 것을 구더기가 벌벌벌하게 생기면 징그럽잖아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그럼 거기에 투자된 게 얼마나 되는데. 그리고 시커먼 파란 곰팡이가 피면은 그거는 무전 그 곰팡이는 엄청난 우리 몸에 해로운 독소입니다. 이 곰팡이가. 그 독소가 암을 일으키고 모든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발로액을 끝까지 만들어서 마시고 싶은 상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곰팡이는 곰팡이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그런 곰팡이가 아무리 못 사는 곰팡이가 이 단지 속에서 버글버글 하더라도 요걸로 잡아먹을 수 있는 새로운 곰팡이를 기입을 시키면은 새로운 건강한 곰팡이가 이걸 싹다 잡아먹어버려. 그러면 깨끗한 곰팡이로 변하는 거야. 맑은 곰팡이로. 근데 곰팡이는 하얀 곰팡이가 피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빛깔이 살큼 누린 빛깔이 드는 곰팡이도 우리 몸에 이운 곰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뭐 매실과 만들든 뭘가 만들든 바로 약을 만들다 보면은 별의 별 일이 다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된 바로 약이라도 그거를 수정을 해서 다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시면 되는 거고, 구더기는 구더기가 바글바글하게 생기면은 뜰채를 가지고 구더기를 딱 뜨세요. 전치다 건져서 깨끗해 갖고 요마한 유리병 투명한 비닐로 있죠. 거다가 모으세요. 네, 그거는 그대로 바로를 딱시키면은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네. 개들이 뭐 먹고 그렇게 큰 건데 내가 바로액을 먹고 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말려가지고 볶아 먹어도. 기감에 기게 고소하게 맛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렇게 만들 그렇게까지 우리가 자연에 통달해서 자신감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바로 구더기를 가지고 다시 바로액을 만들어서 마셔버리면은 맛도 좋고 먹기도 간편하고 징그러운 그 느낌도 전혀 없고 거기에다가 그 구더기만 어 가지고 새로운 효소를 부어가지고 딱 밀폐시켜서 뜨거운 햇살에 놔두면은 3일이면 싹 죽어요. 죽어버리고 그 죽은 것이 놔두면은 한 1년쯤 놔두면은 구더기 커녕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그만 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어 구더기의 껍질은 부유물로 위에 떠버립니다. 고것만 싹건지내뿜으면 말그만 청정한 바르기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그, 우리가 발효액을 만들 적에, 그 곰팡이가 쓰러을 때, 다른 단지에 발효액이 잘된거 있죠? 그거를 한 바가지 떠다가, 위에다가 설탕을 싹끔 헛고, 싹 지기 놓으면은, 3일 있다가 가보면은, 깨끗이, 다른 곰팡이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곰팡이는 곰팡이를 갖고 잡아야 돼요. 건강한, 나쁜 곰팡이는 건강한 곰팡이를 갖고 점멸하시길.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발효액은 우리 몸에 더욱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쁜 곰팡이를 잡으면 인내력이 있는 면역성이 있는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쁜 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곰팡이가내 몸에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은 틀림없는 음, 답이 될 겁니다. 그럼 간장도 간장도 그런 원리를 이용하면되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러니까 간장이 잘못된 거는 군둥내 썩은 내가 나지요. 그럴 때는 곰팡이 음새는 거는 새로운, 오래된 5, 6년, 3, 4년 된이 진간장 있죠? 그거를 한 그라스 떠다가 곰팡이 위에다가 딱 찌, 찌리, 찌트리만 오면은 언제 청소를 했는지 깨끗이 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냄새가 나는 곰팡이 있죠. 요거는 바로 식초 있죠. 바로 식초를 딱 뿌리면은 백발백중 전멸합니다. 바로 식초.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곰팡이는 바로 식초는 더욱더 살균력이 좋기 때문에 곰팡이를 잡는 그 능력이 더 우수합니다. 아, 질문 없죠? 네. 우리가 바로 액을 만드는 것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무신 다른데 보관, 이러면 그는 방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 바로 액이라는 것은 최첨단 미생물을 발전을 시가지고 우리의 먹이를 만들어 놓기게 돼서 아무리 악조건에 갖다 던져놔도 어떤 변질이 없어야만이 그게 바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온에 10년을 놔둬도 수분이 증발돼서 줄어들는지는 몰라도 변질은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변질이 된 거는 뭐, 냄새가 난다든지, 뭐, 뭐, 이상이 나오면은, 그걸 또 조금 전에 내는 내가 얘기한 그 미생물을 가지고 다시 그거를 바로 잡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바로에게 최고 좋은 것이 빨리 상하는 물질일수록 바로에게를 만드는 데는 최고 좋은 겁니다. 빨리 상하는 거. 뭐, 2, 3일만에 그냥 뭐 신나게 나고 썩은데가 나고 이런 물질일수록 발효액을 만드는 데는 최고 좋은 소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발효액 중에서 가장 우리가 소재로 긴요하게 쓸수 있는 것은 요새 많이 나오는 고래쇠물이 죠이 고래쇠물이 최고입니다. 어떠한 목질부나 물이 없는 효소를 만들 때그 고래쇠 물을 대신 쓰라. 물이 없는 데는. 그냥 목질부에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그 목질부에 목질을 다려가지고 붓는 기행이 태반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데는 너무 원가가 비싸죠. 고래쇠 물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한 병에 뭐, 수천 원씩 하는데, 그거를 어디 바로행 만드는데 대량 투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기는 최고죠. 여러분들이 고래서 물을 상온에다가 이틀만 놔두면 그냥 폭삭 쉬어버립니다. 부유물이 붕붕 떠면서 냄새, 키한 냄새가 그냥 납니다. 그렇게 빨리 상하는 게니까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바로액을, 아니, 고래서 물을 무진장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딱한 가지가 있어. 보통 요새 한 마리에, 에, 거슬 오는 것이 한 5만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 하거든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언제 3분의 1 값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 3분의 1 값에. 쟤는 그때 딱 구입을 해. 5만원짜리를 2만원, 2만, 15,000원, 2만원만 2만 주면 사. 이게를. 그 때는 고래수물이 끝날 때. 주들 몸팔아먹고 가시면 그냥 썩어버린데 그냥 꾸룩내 나는, 그냥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때를 딱이억해서 회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뭐 3만원 짜리 그거 15000원에 주시오. 그냥 있으면 석하 내버릴 거고 뭐를 그리 애끼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15000원 불러가고 안 되면 2만맞주면은 총알같이 붙이죠. 주는 벌리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바로 액을 만들면은 어디에 좋으냐는 거들면은이고래새 물은 아니 고래새 나무 그 자체가 우리 건강에 없어서는 안될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적골목이라 해가지고, 뼈를 다스리는 나무라 그래가지고, 이 동의보감에 보면은 접골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골목,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고래세 물은 그 마침 우리 인체에 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고래새물이니까 여러분들 돈이 좀 없더라도 제철에 나는 고래새물 많이 마시면 좋죠. 그러나 담은 몇 병이라도 마시놓으면은 무병 장수하는데 상당한 뼈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